안녕하세요, 영포TV의 영포TV입니다. 오늘 그 점프 어셈블에 드디어 100곡이 달렸습니다. 한 저희 미르라는 구독자분께서 네, 캐릭터 랜스 크라운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한번 달려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우선 네, 랜스 크라운 보기 전에 요번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새로운 캐릭터가 출시됐습니다. 바로바로 네, 구로사키 이치구입니다. 네, 이치구가 새로 나왔는데 우선 저는 이게 현지 캐릭터라서 사용은 안 해봤는데 우선 좀 아까 보니까 좀 강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반다이 점프 어셈블이 이제 또 반다이 회사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판권을 다 받아서 만든 제품이라 요 새끼들이 똑똑한 게 보시면은 상술이 또 제법 뛰어나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이거 캐릭터를 저는 살 수는 없지만 현지를 주고 이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가짜를 뽑으려면. 근데 여기 보시면 제니츠가 굉장히 비싼 이 화폐 7,250원 들려야만 살 수 있게끔 네. 거기다가 마이너스 23% 할인율이라고 또 써있습니다.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그래서 게임을 딱 보다가 아 인기가 있고 사람들 사용도가 많다 하는 거에 대해서 스킨을 딱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싸게 해서 구입하게끔 상술이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반다이 돈다이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치고도 예. 또 지금 얘는 또 기간제입니다. 예. 한정 판매 12일 안에 사야 돼요. 싸긴 싼데 12일 안에 사야 되고 캐릭터는 또 여기서 뽑아야 됩니다. 또 제가 한번 뽑기로 했는데 노가다에서 뽑기로 했는데 절대 뽑히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뽑을 수가 있는데 예. 우선 얘는 끝났고 이제 예. 주술회전 이타돌이는 이제 끝났고 이제 이치고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업데이트 내용 얘기해 드릴 거요. 한번 바로 랜스 크라운 운영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랜스 크라운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치고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예, 이치고를 여기 연습 게임에서 네, 그러니까 트레이닝 모드에서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예.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닝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그래도 꽤 열심히 해서 뽑기를 막 모으고 있거든요. 가차를 하려고. 근데 엄청 확률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한 10번 뽑았는데 캐릭터의 캐짜도 못 봤어요. 진짜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5 seconds till the battle begins. Prepare to strike. 스킬을 다 쓸 수 있게끔 하고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오면은 네, 첫 번째 스킬 네. 마법진 같이 마방진이 딱 있죠. 첫 번째 스킬입니다. 이거 이렇게 좀 네, 굉장히 멀리 쓸 수 있게끔 됐네요. 그죠? 미드 캐릭터입니다. 아유, 저 써버렸다. 미드 캐릭터입니다. 미드 캐릭터 마법사 캐릭터고요. 네.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뭐로 써버려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목표물에 딱 하면은 네, 스턴이 걸립니다. 스턴 걸릴 때 이렇게 딱 공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요런 스턴을 주는 네, 기술이고요. 스킬이고요. 두 번째 스킬은 네, 이것도 또 똑같은 마법진인데 거리는 이 정도, 사정거리는 이 정도고 딱 쓰게 되면은 네, 위에서 무수하게 돌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죠. 돌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쓰시면은 콤보가 되는 거죠. 1번을 이렇게 딱 쓰고, 네, 쓰고, 안 맞다. 다시 1번을 쓰고, 가서 좀 맞을까요? 포탑. 프루더 우주선이, 사는 간 우주선이 포탑입니다. 귀엽죠? 이제 아기자기 여기 잘 나왔어요. 이거 딱 쓰고, 스턴 됐죠? 스턴 됐을 때 이거 이렇게 딱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킬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또 이렇게 쓰시면 네. 움직이지 못하게끔 네. 피가 많이 빨리는 거 봤죠? 네. 움직이지 못게끔 스턴이면서도 딜이 들어가는 데미지가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근데 요게 한 가지 유의점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게 리셋이 되는지 한번 보고 스킬이 제가 저기 많아가지고
혹시 처음부터 보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13초 기다리죠.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멈추게 만들었구나. 어쨌든 멈추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쓰게 되면요 이렇게 하다가 쓰다가 스킬을 딱 쓰면은 해지가 돼버려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스킬을 쓰고 움직이면은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킬을 쓰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위험하죠? 사람들 이렇게 한타할 때는 그러면 위험하긴 한데, 그리고 강한 적한테 이거를 걸고 나서 뭐 딴 거를 이렇게 쓰면서 움직인다든지 또 이렇게 스타를 또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 크라운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입니다. 초반에 주는 캐릭터거든요. 예. 초반에 주는 캐릭터인 것 치고 굉장히 강합니다. 예. 요거는 또 예. 우리 그 구독자 기분님 한번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저도 지금 한 다이아 정도까지 찍은 것 같은데 다이아인가? 이게 순서가 또 달라서 그 티어 순서가 한번 다음에 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네,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영빠.